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귀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닥터 최초 인터뷰인데, 누구를 소개해드릴 거냐? 닥터 프렌즈? 닥친? 아니죠. 의대에서 은근 보기 힘들다는 존재. 과연 이런 존재가 있긴 한 걸까? 하는 존재. 박평식님의 오정 같은 존재. 포켓몬의 전설 포켓몬. 카톨릭 관동의대 유급생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호랑이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관동대학교 유급생 호랑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학년이 본과 4학년이고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군대 가셨나요? 리필입니다. 리필이시고. 금닥터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동기죠. 아, 입학 동기. 네. 입학 동기고. 졸업으로 치면은 후배. 후배죠. 그러면은 어떻게 금닥터한테는 선배라고 하나요? 반말하나요? 욕하죠. 금닥터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는 거의 안면만 아는 사이였는데요. 원래는 서로 그냥 사실 안 잘하는 인사도 안 하는 마주치면 그냥 힐끔 보고 지나간 사이였고요. 아, 짝사랑하는 느낌으로? 아니 그냥 거의 그냥 대면 했고. 급격하게 친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저는 한 학년 내려가게 되고 아, 휴학을 하셔가지고? 유급을 당해가지고 어머머머, 그리고? 스나터는 뭐 반수하겠다고 값싸다가 한 학년 내려왔죠. 그때부터 이제 같은 학년이 되고 밑에 학번에서 같은 학번이 얼마 없으니까 친하게 다니기 시작했죠. 누구누구 있죠? 홍, 머시기랑 네, 빅토리자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많이 다니면서 친해졌습니다. 금닥터 평판 좀 어떤가요? 후배들 사이에선? 그냥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나가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애들이 말하면 아, 그 선배 이런 식으로 알긴 하더라고요. 금닥터는 꼰대였나요? 사실 군기 잡는 사람은 아니었죠. 금닥터는 평소에 유쾌하고 되게 바른 생활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너무 밝죠. 사람이 참 밝아요. 말도 참 많고. 그 구독자분들 중에 금닥터 친구였으면은 참 재밌겠다 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이제 저랑 카톡을 많이 하시는 친구 중에 한 분인데 답장을 잘안 하세요. 제 카톡을 제가 한 20개 보내면은 닥쳐와 답장 하나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금닥터 친구인 아니 느낌 어쩔 어떠신가요? 수가 없는 게 아니 1초에 한 5개씩 보내니까 여러분도 인닥터의 친구였다면 저랑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닥터랑 친할수록 금닥터 말을 안 듣는다, 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한 3분의 1은 걸러들어야지 좀 편합니다. 왜죠? 거의 쓸데기 없는 말이 한 입에서 반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좀 사실 또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쓸데있는 말은 본인은 현역 정시로 의대 입학하셨는데 맞나요? 추가 합격이죠? 제가 일빠였습니다. 너 추가 합격 1등이야? 네, 추가 합격 1등입니다. 타군 1등이야, 너가? 맞을걸? 본인 붙은 대학이 어디였죠? 고대 기공이랑 그리고 우리 학교 이렇게 두 개였죠. 아니, 가군이 고대고 나군은 뭔데? 나군 서울대인가 찔렀지. 서울대? 응. 무슨 과? 해양. 떨어졌어?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럼 본인이 학교 1등이었나요? 수능 성적은 그렇죠. 진짜로? 관동대 대학 왔어? 그러면 내신 1, 2등 어디 갔어? 다 서울대 갔지. 서울대? 혹시는 공부하셨나요? 혹시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왜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담임 선생님이 찔러줘서 진짜 그렇게 왔어요. 아, 다군은 관동대 적어라. 나는 관동대 의대 적는다니까. 선생님이 그런 의대도 있냐 그러던데. 선생님이 좀 면밀하게 좀 찾아주셨지. 아, 공부 좀 하니까 반에서 원딜이죠? 원딜입니다. 원챔만 하지 않나요? 제가 11일 장입니다. 원챔충이요, 원챔충. 서포트 잘해요. 진짜? 나랑 하는데 왜안 해? 나랑 할 때면 맨날 분노 아니, 조장해요. 니 서포트해서 뭐해? 얼마 전에 롤러 비유하신 걸 봤는데 정말 별로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려, 그거. 그만하래. 롤 비교 좀 제발 그만하래. 제발 그만해. 아는 척좀 하지 마, 롤도 못하면서. 유급당하는 후배들이나 앞으로 유급당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알바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노세요. 아, 무슨 알바하셨죠? 저 편의점 알바도 하고. 편의점 알바하셔가지고 제건 네이버 엔드라이브 연동되셔가지고 후기 드신 거 많이 봤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그 찍어서 그걸 봤네.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패기 먹는다고. 예. 월급에서 까나요? 안 깝니다. 근데 왜 찍나요? 원래 패기 찍는 걸그 확인하기 위해서 찍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해봤어요? 편의점? 아, 저는 서빙 알바, 호텔 서빙 알바만 하고, 편의점은 무서워서 못하겠어. 네. 고딩들 무서워서. 아, 좀 무섭긴 해.
또 유급당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야 이거 말해야 돼? 알아서 다 알아차리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2학기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집에서. 아 여러분 금닥터 최초 인터뷰 이렇게 슬픈 마무리 됐고 사실 저랑 되게 친한 동기인데 인터뷰하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구독자 박재희 드립니다. 자 다같이 외쳐보시죠. 여러분 술 먹지 마시고 하셔야죠. 모르는데요? 아 금닥터 잘 안 보시나요? 마무리 멘트까지는 안 봤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봐야 돼요.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